so I'm back at City Hall this week, and we'll be talking about the importance of tourism, especially MICE tourism, and how that pertains to Busan hosting the 2030 World Expo.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문종주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저희가 2019년부터 부산이 국제 관광 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산이 엑스포 같은 대규모 축제나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까요? 부산은 부산만의 특화된 강점을 살려서 세계 수준의 부산 관광 매력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산은 지리적으로는 서울 수도권과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남북권의 독자적인 관광 극역으로 성장이 가능하고요. 그런 지리적 이점과 두 번째로는 산과 바다, 강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산의 보배들을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이라는 이런 튼튼한 줄에 잘 끼어서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초석을 다지려고 합니다. 네. 또 세계관광시장의 트렌드의 변화에 맞춘 이제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부산의 북동쪽에 보면 기장군 쪽에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테마파크가 개장 예정이고요. 또 서부산 쪽에는 다대소각장이라는 지금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도 관광자원으로 재개발하고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세계적인 수준의 랜드마크 관광지로 2030 월드엑스포 전까지는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세계 어느 곳이든 직항으로 연결될 수 있는 24시간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결승선에 다다른다면 부산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문공항은 역시 부산시가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부산 문화가 담긴 관광 콘텐츠 개발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부산의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드웨어적인 시설도 우리가 양쪽으로 성장시켜야 되지만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그 매력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표 사업으로 부산에는 7개의 다리가 있고 해변도 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even Bridges, Seven Beaches 이렇게 해서 통합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네. 있습니다. 덧붙여서 골목길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 그리고 또 생태를 탐방할 수 있는 얼숙도 생태 체험 관광 원도심 쪽에도 저희가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용두산 공원에 첨단 기술을 입히는 사업으로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기반을 플랫폼의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현실로 구현하는 그런 미디어 아트 실증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방문하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관광의 또 다른 측면 하면 마이스, 즉 이렇게 거대 관광 사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부산시에서는 마이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지난해 정말 관광업계 종사자, 그다음에 마이스 업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재정적으로는 뭐 재난지원금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안내해 주기 위해서 마이스 관광 마이스 119 위기 대응 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저희가 추경에 관광 마이스 육성 지능 기금을 조례에 통과시켜서 100억 목표로 조성할 예정이고 올해 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업들이 탄탄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부산만의 특화된 마이스 모델 그걸 저희는 일명 B-MICE라고 하는데요. 그런 마이스 모델 행사를 개발해서 국제회의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해서 세계적인 마이스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관광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시 저희 주제로 돌아가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사실 지난 2년 전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관광 마이스국을 신설을 했거든요. 네.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저희가 관광 마이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저희가 유인하는 것인데요. 오고 싶은
부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광도시 부산의 인지도를 제고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마이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 비전을 가지고 양적 성장, 체질 개선, 수용태세 개선 여러 가지 국제관광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